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대매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짜잔! 팬더에서 베이스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가성비 넘치는 그런 베이스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킥백 FB620 시리즈입니다. 오, 진짜 간단하고 진짜 모던하게 팬더에서 나온 킥백이에요. 또 팬더 하면 또 브랜드의 가치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하나 매주면은 그래도 팬더 거다라는 그런 좀 뭔가의 자부심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킥백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은요, 뭐 안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외관인데요. 비대칭적인 팬더 쉐입, 이게 이제 팬더임을 좀 뭔가 보여주는 그런 킥백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게 외피가요, 고강도 600 데니어 폴리에스터라고 해서 내구성이 되게 좋은 그런, 뭐 일반적으로 뭐 쓰는 그런 외피이긴 한데 뭔가 조금 더 좀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 넥과 헤드 쪽에는 아무런 것도 넣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뭔가 피크 모양의, 네, 팬더의 시그니처 모양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고요. 뭐 악보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악보는 베이스랑 같이 이 안에다 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에 이제 간단한, 이게 밴드로 되어 있네요. 간단한 액세서리 같은 거, 네,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앞에도, 네, 이렇게 슬림한 포켓, 작은 포켓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도, 와, 이게 되게 좋네요. 킥백 손잡이가 좀 뭔가 패드, 두꺼운 패드로 되어 있어요. 에어메쉬 이 느낌도 이제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히딩 포켓, 하이딩 포켓으로 돼서 여기도 이제 메쉬로 딱 되어 있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굉장히 튼튼하게, 네, 잠수가 되어 있네요. 짠짠짠짠짠. 네. 오, 되게 간단한데 안정적이에요. 열어볼게요. 지퍼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오, 안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엔드핀, 네, 베이스 바디 완충작용 해주는 엔드핀도 이렇게 따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크레들은, 아, 그냥 부착이 되어 있는 거. 이건 옮길 수는 없네요. 베이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정말 안정적이죠? 네, 딱 들어가죠. 베이스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킥백마저 무거우면 조금 뭔가 힘든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느낌을 좀 줄여주는 되게 소프트하면서도 가벼운 그런 킥백입니다. 가벼워, 가벼워. 오, 진짜 제 깁슨보다 훨씬 가벼워요. 오, 엄청 스타일리시한 그런 킥백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아까 가성비라고 했는데 103,000원, 네,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합주하실 때나 공연 가실 때 메고 다닐 수 있는 킥백으로는 너무 충분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자크나 이런데 빨강색으로 레드 포인트가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썼다는 게 보이는, 네,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레드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죠? 팬더 베이스 케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킥백 FB620 모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세요.